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진행 중인데요.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연합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 체계의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가 오늘 전격적으로 배치한 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사드 장비의 기지 반입을 오늘 오전 끝냈습니다. 군사작전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 과정 영상으로 구성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였다. 4월 26일에도 예기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전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저지른 불법인 것입니다. 426일 만에 사드 배치,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새벽 0시 반부터 아침까지 8시간에 걸쳐서 기습작전처럼 사드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국방부가 오후 5시 반쯤에 브리핑을 하고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로부터 좀 따져보니까 한 15시간 만에 사드 4기, 발사대 4기가 이 성주에 해당 그 골프장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0시 32분 오산 기지를 떠남부터 한 8시간 정도 지난 시간인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둑어둑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도로를 지나서 지금 사드 발사대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배치를 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기습 배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단 거세게 반응을 하고 지게차와 대형 크레인까지 준비해놓고 진입로를 막고 있었고, 이렇게 경찰 8천여 명과 함께 대치 상황을 이루면서 부상자도 상당히 속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부상자가 속출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한 120여 일 정도 훈련됐는데, 네. 공권력이 투입된 건또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병력으로 보면 한 100여 개 중대 8,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사실 성주에서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고, 이미 주민들이나 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드 반입을 위해서는 이 집회 참가자들을 해제시켜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밤샘 농성이 이어지고 대치가 이어지면서 몸싸움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부상자도 꽤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뭐 사드 발사대가 마을을 통과하면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좀 바깥으로 밀려났던 주민들이 차내라던가 물병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또 이걸 막으려는 사람들과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경찰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뭐 경찰 그리고 농성자들 포함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서 구급 차량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신원식 전 본부장 모셨는데 작전 본부장 모셨는데요. 네. 지금 사드 배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근데 참 미묘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침 어제부터 1박 2일간 러시아 지금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권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린 정치적 외상을 좀 피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제목은 데자뷰로 부제는 사드는 패트리어트 시즌 2다. 아, 패트리어트 시즌 2다. 예, 200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시 이제 이게 98년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도탄 미사일 방어책을 대한민국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은 길을 달리했습니다. 일본은 대탄도탄 방어 능력이 있는 23의 SM-3, 패트리어트-3를 도입했는데 우리는 그런 미국의 대탄도 미사일을 구입하면 미국의 MD에 가입하고 그러면 중국 자극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네. 이게 사드 배치 때도 똑같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나왔던 내용인데 그리고 배치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패트리어트-3를 안 하니까 주한미군에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3를 주한미군이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비행장을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때는 그 시위대들이 새벽에는 잠을 자러 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습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참 창피했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 예, 예. 네. 니네 지키러 우리가 왔고, 우리를 보호하게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반중에 우리가 도둑처럼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네. 할 말이 없더라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시위대들이 이제 다시 교훈을 얻는지 이제는 새벽까지 죽치고 앉아서 싸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우리는 잘못된 역사로부터 교훈을 못 얻는 걸까요? 그게 참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해의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일 때였는데 당시 박 대통령이 몽골로 해외 순방에 가 있었던 당시였는데요. 그때 당시가 이제 사드 배치지가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성주에서 좀 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듣기 위해서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총리가 이 성주를 방문했다가 그 대통령 순방 사이에 성주에 갔다가 그 안에 억류가 돼서 6시간 반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상황.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황교안 총리가, 당시 총리가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받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막혀서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작년 모습들까지 사실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에 여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준다면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낼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도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만들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패착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여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당시랑 지금이랑 어떻게 상황이 달라진 거냐. 네. 이런 목소리를 나오는데 네. 성주 정작 성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뭐 사드의 효과라든지 뭐 역사를 되짚어보기 전에 지금 주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사드 배치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이렇게 못 박아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폭거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사드를 이곳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욱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배치를 강행했다는 것을 지금 이 주위에 유린된 이 마을의 모습으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드 배치는 전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저지른 불법인 것입니다. 자, 성주의 일부 주민들 목소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신감을 토로하는 모습인데요. 자, 신원식 장군, 지금 이런 반대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이걸 또 어떻게 또 풀어내느냐도 이 정부의 숙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평택 미군기지 인사, 제주 해군기지 전부 다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때도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순진한 주민들을 선동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방해했습니다. 그건 저희 군에 계시던 입장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도 환영하고 평택 가보십시오. 네. 평택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자고민 하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것은 빨리 추진한 길만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라는 확실한 소신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거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주민들, 일부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이 표면적인 것만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를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배치가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겠고요.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목소리를 일부 주민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좀 보면요.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외치던 그 여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오늘 보이지 않았다. 셀 수 없는 경찰들만 소성리를 뒤덮어서 우리를 진압했다. 이렇게 상당히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 형국이거든요. 지난해 8월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던 그 여당 의원들, 뭐 그리고 사드 댄스라고 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그 여당 의원들 아마 모습 기억하실 건데 그 영상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일단 뭐 그럼 SNS에는 어떤 반응인지 일단 좀 한번 보면요. 일단 뭐 사드 결사 반대하던 손혜원 의원, 표창원 의원 다 어디 갔냐 이런 반응. 일단 그래서 제가 SNS를 찾아봤지만 해당 의원들 아직까지 사드 배치에 관해서 임시 배치에 관해서 어떤 입장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설마 지금도 사드 반대를 춤추면서 시위하진 않겠지 하면서 비꼬는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반대로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북한의 지금 핵실험, 육체 핵실험까지 있는 마당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최근에 사드 배치에 찬성 반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확실히 찬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져서 우선 임시 배치하는 것이지만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열성 지지자들의 입장도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방송인 김재동 씨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열성 지지자들의 심정이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지로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지로 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증이 성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성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대통령한테 월급 주는 거고 공군 1억에 태워 주는 거고 해외 순방할 때 우리 세금 주는 거고. 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 들려드렸다시피 보관을 갖고 있다 여러 번 피력을 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더 빨라진 북핵 도발 위협이 결국은 이렇게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리얼미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그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형성되는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69%를 기록을 했는데 뭐 안보 위기에 대한 그 리스크가 커진 것일 것이다 라는 분석인 게 그 여론조사 업체의 분석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지층에서 다 이탈했다라는 근거는 없고요. 고루고루 여러 층과 여러 이념층에서 이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여권도 그리고 뭐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약간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4년 전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전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인데요. 당시에 그 북한의 위기가 동시에 커지고 있었고 또 미국과의 공조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 배치 또한 북핵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또 한미 공조에 발을 맞추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특히 야당들도 여러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정략적 의도로 반대해왔고 또 지연시켜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드 하나 배치하려고 이렇게 난리치고 사드 배치 안 하려고 미적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 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닙니까? 절차도 효용성도 임칭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지금 들으신 대로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 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닙니까? 비판하는 목소리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주당은 현재 지금 임시 배치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군, 네. 임시 배치, 여권이 얘기하는 임시 배치랑 추가 배치 대체 어떻게 좀 다른 이야기입니까? 뭐 말뜻으로 보면 환경 영향 평가가 완전히 되기 전에 예, 우선 북핵이 심각하니까 배치해놓고 영향평가 다음에 정식 배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좀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우리 환경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도 국가안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국가안보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 생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성주 골프장은 이미 환경 영향 평가가 다 지나서 다 그 골프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절차를 절차란 명분으로 해서 임시 배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식 배치하십시오. 그게 떳떳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골프장 자체의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사드 운영을 위해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 이걸 알아보자라는 거였는데 얼마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전자파 별로 안 나온다. 휴대전화만큼도 안 되더라라고 직접 밝혔거든요. 아직도 절차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도입해 올 때 사드 뭐 전자파라는 것이 뭐 미국은 측정 안 하고 괌에 배치한 것도 아니고 다 알려져 있었던 거고 기존에 성주 포대에 있던 호크 포대보다 호크 포대는 오히려 20, 30배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방해를 하기 위한 억지 궤변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이 돼서 주한미군의 많은 장비 들어올 때 다 환경영향평가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자체도 전자파가 별로 없지만 설사 좀 있다 손 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져서 수백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자파가 무엇이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제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24년 동안 북핵위기 나온 동안 갈짓자 많이 걸었잖아요. 이제 좀 교훈을 들을 때가 안 됐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반성을 하고 교훈 얻읍시다. 그리고 정치권한테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더 이상 안보를
이렇게 가지고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합시다. 자, 신원식 전 합참 작전 본부장 군에서 평생을 또 그 몸을 담아 오시고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피력하시는데요. 자, 반대 의견도 있다는 부분 분명히 밝혀두고요. 자, 그런데 신원식 장군께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임기 시작하면서 난처했던 부분이 중국과의 문제일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북한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드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설득도 하고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북핵이 너무 빨라지면서 중국도 난리 났습니다. 중국 황구시보가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는데 악성 종양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권적 문제, 생존에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외교 협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니까 중국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고히 원칙을 견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드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반응을 하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중국이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아파를 해야 우리가 중국한테 쓸 카드가 생겨. 즉 사드는 중국에 대한 카드가 된다는 역으로 보면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동선언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네. 한미일 안보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대한 아태질서에 같이 공감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G20 때 한미일 안보 방위 협력 이야기했습니다. 역대 어느 보수 정권도 한미 정상회담에 일본까지 끼워서 한미일 안보 방위 협력이나 또 규범에 대한 아태질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굉장히 화가 나서 사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북중혈맹이니 이런 정상 간에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겁니다. 자, 우린 중국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사드는 출발해 불가하다. 한미일 안보 방위 협력 강화한다. 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한반도를 벗어나 남중국해까지 한국이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북한은 너희들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다. 계속 북한을 치고 가면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큰 소리를 쳐서 중국이 그들의 대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신원식 장군 의견은 중국을 조금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을 더 움직이게끔 우리도 급하니까 너네 빨리 변화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저자세로 놓는다고 해서 그들의 국익 따라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리가 카드를 줘야 네네. 영향력이 생겨.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진정한 운전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또 특이한 움직임도 관측이 됐다면서요? 네, 북한은 이제 본인들의 북한 핵실험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갈등 양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 집회를 열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집회도 가졌고요. 불꽃놀이 행사도 열고 자축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사실 이 불꽃놀이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성과를 더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렇게 평양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북핵 실험이 있었던 6차 핵 실험이 있었던 풍계리 주변에선 또 이상 동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간병규 기자, 네. 어떤 내용인지 취재가 됐습니까? 간략하게 좀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핵실험이 일어난 이번 갱도, 풍계리 이번 갱도가 좀 붕괴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이 이제 공기 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위성 사진을 보고 이제 동향을 관찰하니까 이 핵실험 다음 날 그 이번 갱도에 차량과 인부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게 정부 관계자에게 정부 당국에게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갱도가 무너졌으니까 복구 작업을 하고 또 3번, 4번 갱도도 혹시 무너졌는지 살피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동향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원식 장군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합동참모부 작전본부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지금 북한의 행동들로 봤을 때 다음 도발을 뭘로 예측할 수 있으실까요? 전략적 도발은 이미 수소폭탄이 됐으니까 핵탄두는 됐고 지난번 고각 발사를 했던 화성 12호, 14호를 처음 사거리로 2분지를 줄여서 화성 12호 쏘았지 않습니까? 화성 12호를 아마 최대 사거리 쏠 것 같습니다. 그럼 괌하고 하와이 사이 해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네. 한번 할 것이다. 그다음에 화성 14호. 네, 그게 장거리 탄도미사일. 예, 중장거리 ICBM 시험 발사. 그다음에 지난번에 8월 23일 영상을 공개한 것 같이 북극층 사명 SLBM 발사 이렇게 미사일 도발할 것이라고 보고. 자, 여기서 그럼 이런 도발로 얻으려는 건 뭘까요? 빠른 시간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그들의 미본토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핵 능력의 완성이죠. 네.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그걸 기화로 핵 동질이나 핵 모라토륨을 가지고 현재 핵은 인정해주고. 미국을 위협한 핵은 조금 우리가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를 통해서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겠죠. 그게 진정한 김씨 3대 세습의 부자들의 수군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드 추가 배치를 시작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련된 안보 문제 짚어봤습니다.